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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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웨이 400회를 축하합니다. 야, 400회입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저희가 400회를 맞이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예, 400회까지 오다니요. 야, 눈물을 좀 닦겠습니다. 눈물을 어떻게 닦아야 되죠? 너무 감격스러워요. 예. 이대로 천년 만년 YTN 사이언스의 어떤 무병장수의 심볼이 예, 되기로 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세 분의 멘토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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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예, 첫 번째로 런웨이를 사로잡은 창업계의 백과사전 김진영 멘토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 그 몇 년 동안에 한 2,000개 이상 스타트업을 만났습니다. 네. 아, 그분들의 사례와 그분들의 어떤 그 노하우들을 네. 쉽게 인쇄하실 수 있도록 예, 프린터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예. 어떤 뭐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예, 인쇄만 누르십시오. 인쇄만 제가 버튼만 딱 누르면 제가 좋은 정보들을 바로 프린터로 쭉쭉쭉 네네. 뽑아내는 겁니까? 네네. 네, 저는 오늘은 네. 그 홍삼 진액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오늘 홍삼 진액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간 이제 더위에 지치고 예. 창업 준비에 많이 지쳐서 네. 기력이 많이 딸리셨을 텐데 예. 고용도는 아주 높은 홍삼 진액 같은 예. 날짜 정보들 아, 예. 네, 오늘 많이들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예, 오늘 그 예비 창업자분들 쭉쭉 빨아먹어야겠네요. 네. 정보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렇죠? 네. 런웨이 400회를 위해서 투입된 뉴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자, 노승욱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창업하면은 벤처 창업도 있지만 네네네. 전문 분야인 프랜차이즈 자영업도 있습니다. 예. 자영업자분들 요즘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네. 또 날씨도 덥고 한데 팥빙수처럼 네. 시원하고 달콤한 정보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팥빙수 그렇죠. 예, 제가 별명이 팥병수였습니다. 예, 뭐 복합기, 그리고 팥빙수, 그리고 홍삼 진액 네. 세 분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 무엇보다 우리 기자님이 우리 멘토님이 잘났네요. 우리 네 명이랑 함께 있어서 그런지 아우 예 너무 멋지십니다. 예. 뭐 뉴페니까 해주시는 거죠? 아니요. 감사합니다. 옆에를 보세요 이렇게. 확실히 잘났네요. 예, 아주 오늘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자, 400회를 맞이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예비 창업가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서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런웨이의 문을 두드리는 오늘의 청춘. 여기 맞나?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파릇파릇한 창업 새싹 예비 창업자 김다슬. 촬영을 앞두고 떨리는 심정을 주체하지 못하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진격의 사나이. 목표를 향해서라면 거침없이 도전한다. 예비 창업자 김상현. 낯선 환경에 밖으로 드러나버린 마음의 소리. 생각보다 많이 떨리네. 아, 몰라. 그렇다면 마지막 손님의 정체는? 당찬 포부로 창업에 출사표를 던지나 예비 창업자 김기현. 누구세요? 아, 더 죽. 집에 가려다가. 집에 가려다가네. 거울도 안 봤는데. 이거 카메라 봐. 봐봐. 이거 그 막 먹방 찍을 때 막 그거. 아, 와, 막 유명한 유튜버 이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는 건가? 아 근데 이게 각도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해야 돼. 연예인들은 안 그러던데. 뭐야 봐. 보이해봐. 찍고 있는 게 맞아. 아 맞다. 근데 물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 맞아. 마음이 무거워 지금 나는. 근데 포기하면 편해. 나 아니었어. 아니었다. 뻥치네. 와, 진짜 뻥 진짜 쪘다. 그래. 누가 먼저 할지 이야기를 민주적으로 한번 해볼까? 근데 나 1분 PT가 진짜 준비를 많이 안 했는데. 그러니까 새 슬라이드 밖에. 그러면 먼저 해? 네. 슬라이드 수로 할까 그럼? 민주적인 국가 이런 거 하래. 안 되면 진짜 나가야 알고. 많이 본 그림인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첫 번째 발표자는 김기현 예비 창업자. 뭐 알다시피 이제 맘충, 뭐 진상 맞아.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을 정도로 사건도 진짜 많고 그래서 이 맘카페 자체도 욕을 먹고 그 맘카페로 인해서 이제 지역 상인분들도 너무 뭐 가게가
망하기도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영향력이 나쁘게 커졌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하면은 약간 잘된 사람들 보면은 되게 사소한 거 살짝 바꿨는데 돈 많이 벌고 그런다. 이거 돈 벌어보자. 그래서 나쁘지 않아. 그래서 원래 이제 소비자가 맘 이제 커뮤니티를 이용하던 그런 그 소비자들과 지역 상인들 이 사람들을 같이 놀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서 좀 화해도 시켜주고 뭐 정보 공유도 하게 해주고 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가게를 갈 수 있고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상인 입장에서는 뭐 장사가 잘 될 수 있고 내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어플을 생각했지. 12월 달에 출시가 되면 그때 이제 온라인 홍보도 하고 해서 내년부터 이제 돈을 버는 거지.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 아이디어인데. 와. 그러면 근데 수익은 어떻게 창출하는 거야? 일단은 광고 수익.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또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었는데 이 어플 시장이 사실 뭐 배워서 창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수익 모델이 뭐가 있다 이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광고 수익은 굉장히 어렵다고 좀 들은 게 있어서, 광고 수익 이전에 뭔가 좀 다른 서비스를 타겟으로 먼저 잡고 시작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들어. 그게 그 서비스가 유료? 유료여도 좋고 아니면은 써야만 하는 나이가 꼭 필요한 어떤 정보를 어떻게 포인트 제도를 해서 뭐 충전해야 얻을 수 있는 이런 정보, 그러니까 물론 예시를 든 거지만 그렇게 해도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김기현 예비 창업가 분을 만나봤는데 열정이 엄청나다는 걸 좀 느꼈는데, 자, 주부 커뮤니티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비 창업가 우리 김기현 창업가의 아이템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일단 이제 커뮤니티라는 개념은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입니다. 네.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주부가 네. 어떤 주부냐, 이게 좀 더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주부? 예를 들면 주부는 이제 막 결혼한 사람들부터 사실은 이제 우리 어머니 나이 때까지 다 주부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아이를 태어난 주부들은 아이들에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한 이슈일 거고요. 네. 아이들이 언제 아프고 뭘 먹여야 되고 어느 병원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자녀분들이 중고등학생인 주부님들은 중고등학생 주부들의 어떤 아이들에 대한 교육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한 이슈일 거고 이 내용이 너무 다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좁혀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타겟을 좀 명확하게. 자, 사실 그 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익 구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생각하는 그 앱은 그냥 광고 붙고 뭐 유료 다운로드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앱 서비스는 크게 한 네다섯 가지 정도의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개 수수료, 상품이든 서비스든 중개를 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진화할수록 좋은 서비스가 되는 건데요. 세 번째로는 이제 소위 그 자체 수익 모델이라고 해서 특별한 유료화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컨텐츠나 정보를 되파는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는 이 앱이 많은 인지도와 이용자들을 모았을 때 이 브랜드를 가지고 라이센스를 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 기업과 함께 콜라보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신 이 아이템을 놓고 이 수익 모델에다 대입을 한번 시켜보면서 서비스를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입을 해봐라. 또 수익 모델을 어떤 플랫폼에서 구현할 것인가도 중요한데요. 요즘 모바일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스마트폰 앱으로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요즘 트렌드는 앱보다 웹으로 만드는 게 유행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앱보다는 웹이 양질의 깊은 정보를 담기가 더 수월합니다. 그 스마트폰은 모바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게 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웹은 키보드로 열 손가락으로 입력을 하니까 더 길고 깊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접속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앱은 일단은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를 해도 이미 스마트폰에 앱들이 막 수십 개, 수백 개 깔려 있기 때문에 저 뒤로 밀려나기 쉽거든요. 웹은 그냥 인터넷에 바로 접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래픽을 모으기가 웹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자녀 교육 관련된 걸 뭔가 물어본다. 근데 이거를 뭐 모바일에서 뭐 이렇게 눌러서 물어보기 굉장히 어렵겠죠.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고 어떤데 뭐 어떤 학원을 가면 좋겠는지 어떤 뭐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가면 좋겠는지 이런 걸 앱으로 물어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깐난애기예요. 깐난애기인데 갑자기 열이 났어요. 근데 내가 PC에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잖아. 아이 안고 있고 이럴 경우에는 네. 앱이 유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앱이냐 웹이냐 또는 뭐 아까 말씀드린 수익 모델의 이슈들도 다 고객이 누구냐 우리가 뭘 줄 수 있느냐에 사실은 포커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네. 아 이런 것들을 우리 김기현 또 예비 창업가 분께서 잘 어차피 선택은 네. CEO가 하는 겁니다. 예, 창업자가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아주 좋은 정보들을 주셔서 잘 판단하셔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다스디 나 나는 좀 아날로그하게 이렇게 종이로 살짝 프린트를 해서 멋있어, 가져왔는데 일단 내가 생각하게 된 건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짐 보관 이동 서비스인데 이걸 이게 좀 선정하게 된 이유가 이제 여행객도 증가하고 자유 배낭 여행도 자주 늘어나고 있고. 교통통신도 발달하고 수요에서 공유로 이제 같이 변화가 뭐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변화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게 가치가 변화가 됐고 나는 이제 여기서 시사점을 두었는데 아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짐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관이나 이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 그래서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짐을 좀 더 소비자가 짐을 좀 더 편리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생각을 해놨었거든. 솔직히 말하면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준비한 게 별로 없긴 한데 일단 시장 조사랑 플랫폼 디자인을 구성을 하고 있어. 그래서 준비 단계인데 이 준비 단계에서 좀 이제 봤을 때 문제 상황이 좀 많은 거야. 뭐 짐을 대단한 사람이 짐을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 얼마나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짐 같이 이동할 때 아 나도 거기 탈래요 하고 무임승차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걸 계속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지. 트렁크에? 아, 뭐 설마 트렁크에 타려고 하겠어? 자산가라도 이용해야. 난 아이템을 좀 봤는데 그 아이템이 그러면은 이제 짐을 옮겨주는데 이제 거기 되게 이렇게 막 운송법이나 이런 거 있잖아. 거기 되게 까다로울 것 같아. 그것도 내가 여쭤보려고 그래서 이게 공유경제다 보니까 법이 이게 살짝 원래 창업은 불법과 합법 사이를 걸어다닌다고 하더라고. 어떤 내가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위험한 말을 아니야 나는 공감하지 못해. 이거는 나의 피실이 아니라 우리 교수님 피실이야. 아니 근데 진짜 많이 듣는 얘기. 진짜 합법과 불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창업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잘하면 불법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나도 이제 이거를 알아봐야지 불법이 아니게 창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김다슬 예비 창업가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창업이란 건 불법과 합법 사이를 걸어다닌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먼저 그 보통 대부분 새로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왔을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롭다 보니까 기존에 규정이나 규제가 없다 보니까 과거의 잣대로 이걸 보게 되면 예. 불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사 업종 산업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판단을 내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영어로 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리걸하고 비욘드 리걸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불법이거나 네. 법의 조항이 없어서 그 불법은 아니지만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법 체계가 독일법을 기준으로 한 일본법이 사실 한국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들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법이 허용하는 한 네. 예. 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나 한계들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이제 5월 달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3개 업종이 사실은 저희가 불법이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게 뭐 여관업 숙박업, 뭐 건물 임대업, 그다음에 그 뭐 두발 미용 마사지 뭐 이런 것들이 벤처가 진입할 수 없는 업종이었어요. 네. 그런데 유흥 업종하고 마사지나 사행 업종을 제외하고 다섯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풀어줬거든요. 항상 법은 시장 경제를 쫓아가지 못하는 건 당연히 사실이고요. 네네.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에 관련된 운송에 관련된 법이나 또는 뭐 대통령 시행령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조례 등을 좀
미리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네. 이걸 통해서 사실은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허용 여부를 꼭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규제도 규제지만 저는 사업성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버 택시 같은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짐을 이동하는 예. 예, 서비스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짐이 크고 좀 많은 좀 장거리 여행객들이 주로 이런 서비스를 원할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은 뭐 해외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장거리 지방 출장을 가거나 이런 고객들일 텐데 그럼 이분들은 주로 공항이나 뭐 기차역 같은 데를 이용하시겠죠. 근데 이런 데들은 대부분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을 다니는 운전수들을 먼저 구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 우버 택시는 그냥 도심 내에서 좀 많이 차들이 다니니까 네. 예, 쉽게 좀 구할 수 있지만 좀 동선이 비슷하면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장거리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차역이나 공항까지 가려면 그 일부러 운전수가 거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뭐 기름값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 대비 생각했을 때 좀 비용이 상당하게 좀 청구가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려면은 차라리 이용 계획은 택시를 이용하는 게 낫죠. 예, 짐도 이동시키고 본인도 이동하고 그래서 그 운전수를 구하는 것과 비용 책정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 우리 김다슬 예비 창업가 분의 아이템은 좀 별로란 얘기신가요? 냉정하게 좀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또 네, 쓴맛도 네.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좀 현실적으로 검토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보고 얘기를 하시죠. 김다슬 여기 있네요. 김다슬 네. 예, 좀 요 현실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파이팅. 그렇지만 화이팅입니다, 그렇죠? 네. 예. 아니 아무래도 이 아이템을 떠올리신 거 보면 그냥 추측컨대 이분이 여행을 꽤 즐겨 하셨던 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직은 좀 네. 나이가 그렇죠. 그래. 한참 또 여행 다닐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템만큼은 굉장히 많은 상황 재현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특정 장소, 특정 상황들을 많이 연출하셔서 네네네. 그때 이 정도의 지불 가치를 내가 기꺼이 낼 건지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무언 것이 이미 존재하는지 네. 이런 여부를 좀 따져보셔야 이 서비스가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별로라는 얘기신가요? 상황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 우리 김다슬 님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그 불법과 합법 사이를 뭐 가더라도 분명히 또 사업성 때문에 충분한 또 이렇게 그 경험을 좀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가다가 또 쓰러지더라도 그때는 불법과 합법이 아닌 낙법을 좀 배우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우면 좋을 것 같다. 아, 예. 우리 또 김다슬 님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외쳐주죠. 하나, 네. 둘, 셋, 화이팅! 다시 차례야? 빨리 해. 몇 좀 생각을 한다. 의상은 거의 일단 대표님. 얼마나 작아나 보자. 내 아이템은 일단은 현재 농촌이야. 농촌에 이제 현재 쌀 소비량이 되게 많이 감소하고 있더라고. 근데 나는 되게 쌀로 많은 음식들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현대 우리 문화와 가장 가까운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게 카페 문화더라고. 음료 문화고. 지금 우리도 여기 지금 뭐 마시면서 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사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현대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진행 단계는 팀 결성하고 시장 조사까지 했고 시제품도 만들었어. 오. 저기 먹어보지 않았어? 생각보다 이렇게 맛없진 않고 더 맛있게 비율을 맞추고 있었죠. 그렇지 않아? 근데 시제품 제작까지 한 상태. 시제품 제작. 언제 팀결성은 언제 한 거예요? 팀결성? 팀결성은 3월에 완전히 팀결성. 팀결성. 그 팀 완전한 팀 맞지? 하면서 또 이렇게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그럼. 얼마나 잘 맞는지 이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 좋은데 이걸 내가 뭐 어디서나 볼 수도 없고 면접 볼 수도 없고 면접을 봐도 근데 그래 그러니까 창업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자주 만나자. 창업에 이게 창업 토론회 같은 것도 열고 우리가 주최해서 사람들 같이 고통받는 거 느끼니까 고통너들의 모임 동지감. 네, 또 우리 또 이상현 예비 창업가 분들을 네. 만나봤습니다. 예. 쌀을 가공한 음료 먹고 싶으십니까? 예, 뭔지 모르겠지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초기 스타트업이 좀 도전하기에 좀 어려운 분야가 아닐까라는 어떤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 시장에서는 어떠한 아이템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나요?
요즘 시장에서 제일 핫한 것 중에 하나는 네. 샐러드. 샐러드요? 네. 이게 세 가지 트렌드랑 맞물리는데 첫째는 1인 가구가 증가해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간편식 예. 효과도 있고 두 번째는 건강하게 몸에 좋은 거를 먹고 싶다는 웰빙 트렌드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불 밖은 위험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받아 먹고 싶어하는 이 세 가지 트렌드랑 맞물리는데 네. 지금 저 쌀을 가공한 음료도 웰빙 트렌드랑도 잘 맞을 것 같고요. 우리 예. 국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배달도 해준다면 또 좋고 또 1인 가구들이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쌀을 가공한 음료를 2015년에 한 디저트 프랜차이즈에서 출시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반응이 없어서 금방 단종을 했습니다. 쌀이라는 게 사실 우리 몸에 좋은 거는 누구나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한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몸에 좋은 거를 어필하는 건 좋은데 좀 이제 참신함, 새로움을 덧붙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에도 그 나라에 좀 건강식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일본의 낫또랄지 뭐 중국의 두반장이랄지 그리고 요즘 동남아로도 여행 많이 가시니까 예, 그 나라들의 전통 웰빙 식품 같은 거를 같이 좀 모아서 그 좀 플랫폼 기능을 덧붙여서 네. 예, 뭐 웰빙 건강식 쇼핑몰을 이렇게 한다든지 예. 예, 그렇게 좀 약간 아이템을 확장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네, 같아요. 예. 추가로 좀 덧붙이자면 이제는 단순히 먹는 게 남는 시대다 보니까 식품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 식품이 주는 고객에 대한 가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품과 뷰티, 헬스가 결합된 제품들이 인기가 많은데 그래서 메시지라는 건 예를 들면 이걸 먹으면 건강해져, 항산화가 돼, 안티에이징이 돼, 예, 예. 뭐 아니면 미세먼지를 걸러줘.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가치를 던져야 할 수 있도록 쌀 관련된 주 성분에 예. 뭔가 이 메시지 성분을 추가했을 때 이럴 때 고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고민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피곤해지지 않아?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음료수도. 요즘에 이슈가 피곤. 공부가 확실히 되는데 네네. 그럼 이런 것도 여쭤볼게요. 자, 이분 우리 이상현 예비창업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제품 제작할 때까지 또 앞으로 많은 팀원들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네. 일단 팀빌딩은 사실은 이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예? 역량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태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대표이사님도 굉장히 많은데요. 근태요, 근태. 예. 제 친구입니다. 근태. 예. 그분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근무 태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무 예. 태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요즘에 젊은 기업들은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들은 주로 밤에 일을 많이 하세요. 예. 낮에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많고 빚도 많고 산만하니까 주로 밤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아침 9시까지, 8시 반까지 꼭 출근해라. 예. 이거는 사실 적절치 않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뭔가 아침에 모여서 고객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오전 시간대라서 아침에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하고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 어떤 이런 업종이다. 네. 그건 당연히 근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사람이 몇 시까지 출근하는데 출근하지 않아라는 어떤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사실을 보지 말고 우리 하려는 어떤 핵심, 이 사업의 핵심 역량이 어떤 건데 그 어떤 거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팀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보고서 그거에 맞춰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네. 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하려면 동기부여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지만 맨날 칭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금전적인 보상도 필요한데 예, 예. 금전적인 보상의 대표적인 전통적인 모델은 스톡옵션이었죠. 예. 네, 많은 벤처 기업들이 스톡옵션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게 벤처가 성공했을 때 얘기지 성공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일 수 있거든요. 네. 나중에 스톡옵션으로 한 번에 대박이 날 수 있다 이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행복을 미래로 지연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거를 기다리기 힘들어해요. 예. 차라리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고 하죠. 실제로 요즘 잘 나가는 한 배달앱은 스톡옵션은커녕 네.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과급이 없어요. 예예.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그 회사를 열심히 다니느냐. 일단 동종업계 대비 최고로 연봉을 주고요. 두 번째로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직원들이 이 회사를 오랫동안 동종업계 최고 수준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다닐 수 있겠구나. 그리고 추가로 내가 더 성장하는 내 뭐 경력이나 커리어나 네네. 이런 것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주는 거죠. 네.
꼭 금전적인 보상이 꼭 스톡 옵션이 필요는 없고 네. 오히려 소확행으로 그리고 네.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되게 또 현실적으로 좋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얼굴로 나온 게 아니네요, 그죠? 예, 실력이 받쳐, 창업 전문 기자라서 네네. 실력도 같이 받쳐주고. 자, 이번에는 궁금하고 알고 싶은 창업 시장의 리얼한 비하인드를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자, 리얼 스토리 입.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사고, 세상을 뒤흔드는 젊음의 상징 스타트업. 하지만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말 못할 진실들이 숨어 있는 법이야. 제가 그때 투자를 잘못 받아서 날린 돈만 100억 가까이 될걸요? 안 당해본 사람 모르죠. 그 심정은 진짜. 미리 알았으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슴 뜨거운 청춘들을 울린 업계 진실 혹은 거짓. 그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오마주와 표절을 둘러싼 진실 공방. 아날로그 감성을 듬뿍 담은 필름 카메라 라이브로 많은 이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킨 국내 단 스타트업. 순식간에 100만 다운로드 돌파. 곳곳에서 인증샷 퍼레이드까지 펼쳐질 정도로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 하지만 이들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카피캣의 등장으로 인해 출시를 앞두고 소가리를 해야 했어. 심지어 스타트업의 서비스 가치를 무시하는 일부 업체들의 무분별한 대응들이 더 큰 논란을 낳았지. 아직 규모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스타트업으로서 법적 대응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 결국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데. 인기 높은 제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이른바 미투 전략. 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아이디어의 원천을 고스란히 빼가는 약삭빠른 행태는 사라져야 건전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두 얼굴의 투자자 블랙엔젤 주의보. 창업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것. 때문에 창업 초기 엔젤 투자는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야. 그리고 목마른 창업가들을 유혹하는 검은 손길이 있지. 투자금 유치를 빌미로 과도한 지분을 요구하는 이른바 블랙 엔젤. 게다가 가짜 투자로 인한 매칭 펀드를 받았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스타트업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때문에 엔젤 투자를 둘러싼 민형사상의 소송도 계속 늘어가는 실정이야. 태풍의 길목에 놓인 스타트업. 달콤하지만 위험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녹취와 계약서 작성은 필수겠지? 갑질, 성폭력, 마약까지. 괴물 오너의 등장, CEO 리스크.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대기업 CEO들의 폐기한 사건, 사고들. 그런데 이런 논란들이 스타트업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인상적인 카피 문구와 트렌디한 동영상 제작으로 화제를 모은 한 콘텐츠 제작 스타트업. 그러나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큰 파문을 낳았어. 그런가 하면 청년 창업의 신화로 알려졌던 한 요식업 CEO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판정을 받기도 했지. 급속하게 이뤄진 폭풍 성장과 고속 출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 취한 이들의 빠른 성공보다 더 빠른 추락이 스타트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어. 누군가의 꿈과 열정이 녹아있는 공간. 하지만 때론 어떤 것도 보장하지 않는 현실의 공간이기도 해. 지금부터라도 두 눈을 크게 뜨고 업계 이면에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순간이 아닐까. 아, 또 이게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던 어떤 괴물 신인들의 잇따른 사건 사고. 예, 네.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연달아 터지는 스타트업 CEO들의 사건 사고들, CEO 리스크 중에 기억나는 사건이 뭐가 좀 있었나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CEO가 결국 회사를 100% 대변하는 회사의 가치일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CEO 리스크 문제가 발생이 될 때마다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펼친다든지 기업의 주가가 떨어진다든지 투자 유치가 결렬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면 이런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회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또 CEO 리스크와 반대로
CEO가 대처를 잘해서 네. 오히려 기업과 CEO 이미지가 모두 올라가는 CEO 플러스 현상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2014년에 호텔신라가 한 그 모범택시 운전기사가 그 호텔신라 정문을 박았습니다. 네. 그래서 문이 이제 훼손이 돼서 한 4억 원 정도의 그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됐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 운전기사분이 좀 형편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해라. 그냥 우리가 하자. 이렇게 좀 관대한 예. 대처를 해가지고 4억 원을 직접 보상 직접 댔지만 실제로는 4억 원 이상의 마케팅 효과를 거둔 거죠. 예, 세간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네네. 참 이 역량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네. 쉽지 않고 많이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네. 계속 하게 되는데 이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아서 위기 상황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타이레놀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떤 진통제에 어떤 사람이 거기다 독극물을 집어넣어서 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소비자들이 볼 때는 이게 제조상의 문제인지 누군가 독극물을 넣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타이레놀 대표가 바로 나와서 전 세계에 깔려있는 타이레놀을 전량 회수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 문제는 저희가 책임진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는 어떤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했고요. 시인하고 빨리 시인하는 거. 금방 같이 전량을 다 회수하는 어떤 이런 대안을 꼭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 상황이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우선 순서대로라고 하면은 우선 순위대로 첫 번째 시인하고 두 번째 그 시기를 빨리 최대한 빨리 해야 되고 네. 세 번째 대안을 만들어서 예. 해결을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 예. 자, 우리가 또 카피캣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짚고 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이요. 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일이 연일 또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아, 이제 우리 기업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오히려 대기업들은 이렇게 우수한 서비스가 탄생을 하면 같이 협업이나 콜라보 같은 걸 통해서 더 키우는 시장을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해야지 기업 문화들이 내가 저 기업들을 눌러서 없애버릴 거야 내지는 우리와 유사하니 경쟁 상대니까 영업을 못하게 할 거야 이런 방식의 사고는 점차로 좀 사라져야 되겠다. 나쁘죠? 나빠요. 네. 예, 듣고만 있어도 나쁘네요. 네. 예. 카피캣을 어느 정도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대기업이 기술 탈취, 인력 탈취 이런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뭐 그거를 피해를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 피해를 받았을 때 정부나 뭐 사회가 구제를 해줄 거야라고 또 낙관적으로만 기대를 해서도 안 되고요. 실제로 카피캣을 당해서 망한 벤처도 많으니까 네.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요. 아, 좀 굉장히 좀 무거운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네. 또 하나 또 좀 민감합니다. 이거 민감한 이야기인데요. 네. 블랙엔젤이라 그러죠. 뭔가 블랙엔젤이 좀 기승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피해를 주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보통 뭐 지분이나 뭐 그다음에 뭐 투자를 하겠다, 또는 예. 돈을 빌려주겠다 이런 거래를 통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회사의 어떤 중요한 핵심 기술이나 어떤 그 회사 자체를 갖다가 뺏는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있어요. 예. 만약에 회사 내부 사람이 아니라 외부 사람이랑 어떤 기술 관련되거나 투자 관련되거나 론 관련된 이런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를 쓰시게 될 겁니다. 제발 그런 것들을 구두로 하지 마시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로만 뭔가 결정하지 마시고 꼭 그런 거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꼭 받으시면 됩니다. 결국 계약서라는 거는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예. 잘 될 때는 뭐 서로 해피한 거죠. 근데 계약서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say goodbye 잘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을 적어놓는 게 계약서거든요. 제 say goodbye까지 영어로 가셨네요. 네, 네. 네. say goodbye 하거든요. 저는 네. 그 블랙 엔젤을 피하는 어떤 방법 같은 게 있다면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뭐 획기적이지는 않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사실 네. 투자자가 블랙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뭐 얼굴이 까매서 네. 블랙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까마신데 저는 이제 블랙에 해당이 네.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택의 옵션이 적다 보니 그러하니 그나마 네. 최소화할 수 있는 건 공인된 투자 기관들
특히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펀드들, 엔데수자 매칭 펀드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것을 통해서 뭐 특히 이제 젊은 친구라면 대학생 펀드들, 네. 청년 창업 펀드들 이렇게 활용하는 게 그나마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 회사 중에 한국의 우수 스타트업을 눈여겨보는 보고 있는 포메이션 에잇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루닛이라고 딥러닝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하는 회사가 그를 통해서 미국 진출을 했었는데요. 그런 회사도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 진출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 현지에 이제 한인이 운영을 하거나 한인이 관련된 펀드 회사들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만 하는 또 예비 창업자분들, 자, 그 경쟁이 또 치열한 만큼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과연 앞으로 어떤 새로운 시대가 창업자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8년 대한민국 창업계를 강타하는 숨가쁜 진실. 그 날씨 비로운 기술과 그 동생이 깡다구를 합치면은 우리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야. 응? 오직 런웨이에서만 들려주는 짜릿한 족집게 트렌드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달라진 거리권 속도. 여길 가도 저길 가도 모두 싱글플레이에 빠져있다? 1인 가구의 성장과 함께 핵심 소비 주체로 떠오른 이른바 인포노미 시대. 혼밥, 혼술, 혼맥이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낳으며 창업 시장의 흐름까지 바꿔놓고 있는데요. 편리함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1인 가구들. 이들의 등장으로 인해 공간 활용도가 높은 트랜스포머형 가구.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언택트형 가전도 덩달아 인기몰이.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끼치며 나 혼자 산다를 실천하는 혼코족들. 1인 이코노미 열풍 속에 새로운 기회가 숨어있지 않을까요? 혼코족과 함께 뜨는 또 다른 트렌드가 있었으니 오직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건강한 삶을 꿈꾸는 이들, 호미족. 다소 비싸더라도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호미족들은 소비업계에 떠오르는 블루칩. 최근 특급 호텔에서는 아따터 코미족들을 겨냥한 고급 디저트 뷔페를 선보이고 있죠. 또 여행업계 역시 60대 코미족, 일명 노노족을 겨냥한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이고 가치 있는 소비에 집중하는 사람들. 삶의 질을 중시하는 현재의 트렌드를 대표하는 모습이겠죠. 그런가 하면 궁극의 소비를 위해 끊임없이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개꿀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만족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한 핫플레이스 만들기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가장 빠르게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들과는 다른 차별성, 특별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창업 정글. 하지만 보이지 않는 현상 속에도 일정한 흐름은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시장의 진짜 모습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트렌드 공식으로 성공 창업하길 응원할게요. 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자영업이라든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의 어떤 사업을 굉장히 또 아직까지는 좀 고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 좀 시대에 좀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뭐 기술 창업과 뭐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를 굳이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VCR에서도 봤지만은 뭐 무점포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소위 말하는 사업과 그 장사라고 불리는 것들의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장사가 잘 될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나보면은 장사가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보장이 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뭐냐면 이런 거더라고요. 손님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3년 했어, 5년 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왔던 고객들 DB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새로 나왔던 음식이 나오거나 레시피가 나올 때마다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메일 보내거나 이런 서비스를 뭔가 소개해줄 수 있는 과정들도 가질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사업적으로는 좀 다른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젠 더 이상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 그래서 무점포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인 것처럼 보입니다. 프랜차이즈의 순기능이 회사에서 은퇴해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기술이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네네.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창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좀 많이 발달을 했어요. 왜냐하면 매년 유행하는 프랜차이즈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2010년대부터 네. 뭐 저가 커피, 저가 주스, 뭐 핫도그, 카스테라 예. 그 계속 뭐 빙수가 유행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예. 이런 트렌드가 유행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이게 올해 들어서는 아예 이렇게 유행하는 프랜차이즈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뭐가 유행했는지, 없나요? 사람들이 줄 서서 먹은 게 뭔지. 올해? 네. 이게 네, 점점 올해는. 이런 유행하는 프랜차이즈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예.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아, 프랜차이즈의 예. 3요소가 예.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거든요. 예, 예. 전문성 있게 메뉴나 뭐 마케팅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해주죠. 그리고 단순화, 뭐 본사가 만든 레시피를 점주가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다 뭐 반조를 해가지고 제공하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네. 근데 문제는 표준화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강점이었거든요. 뭐 저 프랜차이즈에 가면은 어느 정도 평타 이상 맛은 보장하더라. 네. 그래서 처음 간 지역에서 뭐 식당이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를 때는 그 프랜차이즈를 갔어요. 그게 안전한 선택지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딜 가나 사람들이 맛집을 검색해서 찾아가요. 평타 이상으로는 이제 만족하지 않고 네. 뭐 최상의 만족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 사람들이 다 인스타그램을 하잖아요. 예, 예.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가게들을 찾아다니는 인스타그램 어플이 유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인스타그램에 올렸으면 거기는 다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리는 가게는 이제는 인스타그램에서 내려요. 확실히 그 저기 요즘 사람 같네요. 말하는 논리가 우리보다는 좀 요즘 사람 같아요. 예. 요즘에는 혐핫 신드롬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아, 그건 뭔 말이죠? 뭐 작년까지는 소위 말하는 우리 가게가 핫플레이스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했어요. 예. 비용을 주고 홍보도 하고 뭣도 하고. 어. 근데 혐핫 신드롬이라는 얘기는 혐오하다. 예. 그래서 나는 핫플레이스가 되는 걸 싫어해. 라는 사장님들이에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간판 옆에 TV에 한 번도 안 나온 집, 예, 예. 앞으로 또 절대 안 나갈 집, 뭐 이런 예. 것들 써 있듯이 예, 예. 나는 충성도 없는 그냥 뜨내기 손님들 받고 싶지 않아. 그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 서비스가 떨어지다 보면 예. 결국은 난 모든 신손님을 다 잃을 거야 하는 걸 학습을 하신 것들이에요. 예.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인스타그램에 보면 여기 되게 맛있어 사진 막 올려놓고 해시태그에 안 알려줌. 이렇게 네. 딱 써 있습니다. 예, 예. 나만의 장소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도 그렇고 가게 주인분도 그렇고 우리만의 장소, 내가 서비스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고객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상호 니즈가 또 떨어지기 예. 시작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그 충성 고객을 잡을 수가 없다면 사실은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어떤 A급 상권을 또 이렇게 좀 공략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편의점 시장에서도 요즘 국도변으로 출점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심 안에서는 더 이상 뭐 매장 하나 내기도 힘들 만큼 너무 포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지금 금요일부터 이제 벌써 여행을 가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휴게소가 좀 멀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가다가 중간에 편의점이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이 꼭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가 임시 휴게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국도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 일매출 한 100만 원이 안 나와도 어느 정도 장사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국도변에 보면은 중소기업들의 본사나 공장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또 평일에 또 중간중간에 팔아주고 하니까 일주일 내내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되는 거죠. 예. 야, 뭐 이게 참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고 있고 이야기가 재미지네요. 재미져. 예. 누가 다 웃기지 않아도 막 솔깃하게 계속 듣게 되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예. 그
제가 얼마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리조또를 좋아해요. 얼마 전에 신메뉴가 나왔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근데 뭐라고 왔냐면은 신메뉴가 새로 나와서 뭐 고객님을 초청합니다. 고객님은 11번째 드리면 고객님이십니다. 이러고 왔는데 이게 묘한 경쟁심이 생기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자영업에서 상권이라는 이슈들이 물론 아직도 뭐 유효합니다. 네. 근데 그게 옛날에는 한 90%였다 그러면 지금 한 50% 정도 수준? 그러니까 고객한테 무엇을 제공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제공할 것이고 우리가 고객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라는 근간을 구조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네. 이 패러다임, 바뀐 패러다임을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이 변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시장은 변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구성원이 변하는 겁니다. 옛날에 20년 전에 우리 거 사먹던 그 할아버지들은 이제 할아버지에 대해서 더 이상 안 오실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의 트렌드를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드려야 되는데 불러드리는 걸 초청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11번째로 새로운 메뉴에 대해서 초대장 드립니다. 딱 이러는데 이거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한편으로 11번째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10동을 벗어난 거. 11명한테 보냈대요. 11명. 창업의 정석 오늘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혀가 이제는 조금 쉴 때가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소감을 좀 여쭤볼게요. 참여한 소감이 어떠셨나요? 발상으로 여기서부터 가시죠. 네네. 아까 소개를 이렇게 이쪽으로 해요. 훅 들어오시니까.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분의 다양한 분야의 멘토분들이 계셔서 반대로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돌아가고 있고요. 예. 저 씨도 이제 곧 예비 창업자가 돼야 되는 입장으로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됐고요. 예. 400회 특집에 함께 묻어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저희도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네. 예. 자, 어떠셨나요? 요즘 대학들이 창업 강의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창업 학과도 만들고 싶은데 네. 전문가가 없어서 못 만든대요. 그 정도로 요즘 대학생들이 취업이 어려우니까 예.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네. 그런데 정보를 구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대학들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창업을 전문으로 400회나 네. 방송을 했다는 데서 이 프로그램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인쇄 눌러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인쇄 드린다는 거는 예. 포기하지 말고 궁리하시면 분명히 답이 있고요. 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뭐 이런데 저런데 예. 뭐 기관이라든지 협회라든지 또는 이런 단체들에 많이 고민을 나누시면 예.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좀 좋은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궁리하라. 예. 400회 특집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그 한 300회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앞으로도 네. 400회, 500회 될 때까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참 기분 좋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제 마지막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요? 예. 어떤 미션이요? 런웨이의 뉴페이스가 드리는 공식 질문. 공식 질문 그렇죠. 네. 공식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400회 동안 그럼 제가 질문만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를 네. 늘 많이 했는데 예. 오랫동안 여기 터줏대감으로 네네. 그 런웨이를 진행해 오신 현병서 MC님한테 기술창업 런웨이란 무엇인가요? 나에게 기술창업 런웨이란 비비크림이다라고 얘기를 좀 할게요. 이유는 제가 사실 그 예비 창업자분들이 모여 있는 어떤 커뮤니티에 우연찮게 가게 됐는데 생각보다 기술 창업 런웨이 하면서 이렇게 알아봐 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사인을 몇 장을 했냐면 사인을 많이 했어요. 사인도 많이 하고 사진도 되게 많이 찍어줬거든요. 와, 기술 창업 런웨이로 알아봐 주시니까 비비크림이다. 런웨이가 있어 난 당당하다. 난 딱 발랐다는 좀만 메이크업하면 좀 당당하다. 어려웠나요? 그렇답니다. 난 당당했습니다. 네. 마치 스타가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훈훈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뭐 책임감 갖고 압박감 갖고 부담감 갖고 네. 더욱더 열정적으로 한번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춰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들, 눈물 겨웠던 어제의 땀방울이 모여 내일의 희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창업의 처음과 끝, 그 길에 언제나 함께하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뭔가 창업에 관련해서 같이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좀 내 생각도 정리가 되고 창업에 대해 의지도 뭔가 확고해지는 것 같긴 해요.
맨날 혼자 이렇게 창업 생각하다 보면 나 혼자만 이런 생각하나 잘못 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되게 약간 좀 돈 많이 저는 친구들한테 열 번 얘기했는데 친구가 열 번째 너인데 뭐 한다 했지 진짜요 근데 확실히 비슷한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고민도 다 좀 하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또 내가 궁금한데요 사업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